빈대떡도 있었잖아. 사장님! 됐어. 빈대떡도 해주세요. 네. 빨리 빨리 물리셔. 효성이 아빠! 효성이 아빠, 아버지!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옹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정말 시끌벅적한 종로구 중심에 위치한 가맥집 슈퍼 맛집에 와봤는데 오늘 들어가서 사장님이 해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슈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좀 신기하죠? 여기는 테이블이 하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바로 제 눈앞에 이제 그 메뉴들이 보이는데 냉장고 앞에 저 모든 메뉴들이 다 가능한 재료들이 들어있겠죠? 사장님! 저 두부김치랑요 계란말이랑 순두부! 순두부를 어떻게 했죠? 뜨뜻하게 해서 양념에 넣어서 뭐가 맛있을까요? 뜨끈뜨끈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면도 하나요. 네. 빈대떡도 있었잖아. 사장님! 빈대떡도 해주세요. 여기는 동묘역에 바로 있어요. 금릉 슈퍼라고 제가 지금껏 가맥집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제가 알고 있진 못했어요. 좀 최근에 알았다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되셨나요? 예, 몇 년 됐어요. 아, 몇 년? 아니, 5년, 6년 차. 오, 저희 어르신들이 하는 거에는 약간 막내네요. 막내 슈퍼. 여기 막내 슈퍼다. 두부김치. 맛있겠다. 약간 돼지기름에 볶으신 듯한 느낌인데? 두부김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진짜 별거 없이 김치 두부일 뿐인데 맛있지 않아요? 되게? 네, 볶은 김치. 효성이 아빠! 오늘 좀 이 콜라에 대해서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펩시 콜라 맛있다 했잖아요. 그건 잠시였어. 결국 그 맛은 물린 맛이었다 이거지. 이 코카콜라의 말로 물리지 않는 진정한 근본의 콜라, 코크. 약간 펩시 제로는 제가 계속 먹으니까 좀 입안에 단내가 너무 차더라고요. 저 펩시 너무 좋아요. 펩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펩시 만들어주신 감사합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 바로 먹어볼까요? 여기에는 계란말이에 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파. 사장님, 저 계란말이 하나 더 주세요. 네. 네. 빈대떡이 김치 부침개예요? 아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국수도 있었어요, 사장님. 국수도 있어요? 국수도 하나 주세요. 배고파서 한 번에 기다려서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맛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사장님 김치 부침개 엄청 잘 하시는데? 와, 피자 같아요. 김치 부침개. 잘 먹겠습니다. 와. 그 밀가루 떡진 맛 하나도 안 느껴지고 비유가 좀 신기하네요. 와. 아. 뜨거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라면 바로 나오나요? 아, 라면 지금 넣을까? 네. 사실 이거 하나에 소주 진짜 몇 병 마시지? 사장님 저 신라면 먹겠습니다. 네. 아빠
호성이 아빠. 아버지. 아니 아니 아버지 아버지. 예, 장사하셔야.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아버지 라면 끓여주세요. 네. 이거 양념장. 아 맛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왔죠? 어 국수랑요? 예 맞습니다 국수. 네 와 라면. 비주얼. 저는 어디 가나 라면은 꼭 한 번씩 좀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이 라면이 똑같은 봉지지만 어디서 끓이냐에 또 다 달라가지고 스타일들이. 아니 요즘 저 구독자분들이 막 SNS나 막 메일이나 라면 좀 이제 적당히 드시라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란말이랑. 짜파게티 먹고 싶어. 사장님 저 짜파게티도 하나만. 네 국물도 얼큰하게. 와 갓김치 진짜 잘 익었다. 어머니 몰카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 잠깐 컴퓨터방이 없을 때 파일을 확인한 거예요. 울리지 말라고. 이거 내가 삭제해버리겠다고. 엄마 절대 안 돼. 어머니 이렇게 모자이크 가시죠. 감사합니다. 아 예. 비빔국수 양 짱 많아. 짜짜라짜라짜라짜 박의 힘. 그냥 김치랑 참기름이랑 비벼서 해주셨는데 면이 엄청 쫀득쫀득하다. 그리고 이게 직접 김장하신 김치여서 김치 맛에 따라 이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 집만의 비빔국수 맛. 사장님 혹시 이것도 구워주시나요? 어 이거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아버지 외출 금지. 짜파게티. 맛있다. 어우 이거 약간 짜파게티 저희 어머니처럼 하신 것 같은데. 딱 불 안 끄고 물만 덜어서. 어 네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거 짜파게티 딱 비빔국수
있는 이 김치랑 딱 퍼가지고. 어, 갑자기 선생님 손이 엄청 빨라졌어. 와, 맛있어. 봐줘. 사장님 여기는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녁 11시 반이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 이제 이거랑 라면이랑 먹으면 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아니 반 갈라먹어서 여기다 담가서 먹으려 했는데 한 곳으로 쏠렸었나 봐요. 여러분들 염색 많이 한다 탈모 온다 했는데 저는 그래요. 올 사람들은 온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지. 차라리 내가 염색 안 해서 탈모 왔을 때 억울한 것보다 염색 왕창해서 탈모 오면 기분이라도 덜 나쁘잖아. 노른자 라면 국물 젓사자. 뭐야? 마지막 콜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서울 진짜 중심에 위치한 금릉 슈퍼에 와서 두부 요리도 그렇고 김치 요리도 그렇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콜라님들도 이런 선선한 날씨에 이제 한 번쯤 이런 가맥집 오셔서 맛있는 식사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안녕. 사장님 저 계산해 주세요. 네. 네. 네, 확인해 보세요 지금. 커피 한 잔 드릴 건데.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예, 예, 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먹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